분위기를 잡고 싶은 엄마. 꽃이 너무 잘 많이 피가지고 꽃 구경하고 있지. 장미가 핀 것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 그건 우리들만의 비밀. 아이고, 우리 집에서 참 제일 호황하는 새끼는 후추 새끼야. 아이고, 우리는 먹지도 않는 걸. 여튼 날이 너무 더워서 후추를 먹이려고 사온 배로 영상 하나를 찍는 것이었는데 이렇게나 컨셉이 들어간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는 못 먹는다는 말, 사실 이미 4개나 드셨다. 5개를 사왔는데 심지어 하나만 남겼다.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컨셉이 아닌 부분, 과일을 먹이려는 자. 맛있지? 시원하지? 어. 과일을 먹으면 고통을 느끼는 자, 이것만 진실이다. 그리고 1분 만에 끝나는 기묘한 ASMR.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나 아쉬워. 준비를 했다. 돼지의 입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놈의 입안은 이렇게 생겼다. 그 하루 종일 침만 질질 흘리니까 혀가 부러터져 있지.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유튜브의 진심인, 극한의 컨셉을 유지 중인, 내가 사온 멀쩡한 배를 4개나 먹어놓고 본인은 먹다 남은 것만 먹는다는 64년생 그녀의 30초짜리 배 꼬다리 먹방. 너무 시원해. 우쭈야. 아, 시원하다.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가족 유튜브. 생각보다 재미있음.